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9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기쁘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코인360 페이지 보시고 계신데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모두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정말 짙은 녹색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4천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17%, 이오스 24%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이더리움도 여전히 12% 상승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8%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더 힘든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비트코인 캐시까지 자 그래프 참 아름답네요. 자 7거래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리플과의 시장가치 2억 달러 이상 내고 있습니다. 2위와 3위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격차가 20억 달러군요. 2억 달러가 아니라요. 20억 달러 이상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23위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오름세고요. 24위 USD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좋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된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요. 급등세에 발맞춰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24시간 동안 거래량 121% 늘려주고 있고요. 비트지가 2위로 173% 거래량 늘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18위 있네요. 업비트는 거래량은 소폭 줄어든 상태지만 18위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빗썸에서도 분위기 이어갑니다. 비트코인 6%, 이더리움 9%, 자, 그보다 더 상승률 큰 것들 많죠. 이오스와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등이 오늘 급등세에 합류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425만원, 400만원을 훌쩍 넘으면서 현재 5%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거래대금 가장 많습니다. 6% 넘게 오르면서 거의 7% 가까운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오스 18%, 왁스 17% 등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시원하게 올라주면서 자, 오늘장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제가 비트코인 위주로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먼저 이더리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상승세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이 사실 이더리움의 상승세거든요. 자, 비트코인 8% 강세 보이고 있지만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일 안에 향후 10거래일 안에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졌고요. 사실 연기가 되기 전에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을 때도 이더리움 가격은 이렇게 상승으로 화답을 했었거든요. 연기가 한 차례 되고 27일 또는 이제 3월 1일까지 이 기간 동안 하드포크가 일어나게 될 텐데 자,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 어제부터 관찰이 됐거든요. 도대체 어떤 것이 숨어 있고 자, 얼마나 이더리움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뉴스BTC의 기사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회복세보다 더 큰 회복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월 6일 자,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어요. 103달러에 머물렀거든요. 그때로부터 34% 네, 이상 상승한 상태고요. 거래량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728만 블록에서 네.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시행이 될 거고 뉴스BTC는 3월 1일이라고 내다봤네요. 일단 이 하드포크 이슈가 있고요. 물론 이 하드포크가
무조건적으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는 난이도 폭탄이 연기가 되면서 공급이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현재는 네,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 쪽에 화답을 하면서 150달러 선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더리움 선물 거래인데요. LS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내에 여러 암호화폐들 거래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더리움 선물 거래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승인 과정은 거쳐야겠지만요. CFTC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이더리움 선물 거래가 된다면 시장의 성숙과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LSX 같은 경우는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요. 나스닥이나 피델리티, 컨센시스, TD, 아메리트레이드 등 국직한 회사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벡트, 인터컨티넨털 거래소에 벡트의 라이벌로 꼽힐 정도의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선물 거래가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CFTC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규정을 했었거든요. 이더리움 역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은 이 두 가지 이슈를 녹이면서 시원한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이니스트가 전해준 차트 분석인데요. 4,000선을 지금 실제로 돌파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3,912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자, 그래프 데일리 일간 차트를 봤을 때 4,000선까지도 일단 돌파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가격이 3,700달러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CMF라는 그 기술적 보조 지표가 있는데요.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고요. 이게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플러스권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거래량 지표인데 이게 일단 0을 넘어서면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0을 넘어섰다는 것이 일단 긍정적인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4,000선을 돌파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면 5,000선까지도 무리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담과 이브 바텀 패턴이 나오죠. 아담 패턴, 이브 패턴 모두 상승 돌파할 때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이브 패턴은 조금 더 완만한 U자형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요. 아담은 급격한 V자형의 상승 곡선을 그리는데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상승 쪽으로 향하는 거니까 일단 이 패턴이 가격의 방향을 좀 정해준다면 5,000선까지도 무리는 없다. 다만 4,000선 돌파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비트코이니스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CFTC의 위원인 브라이언 퀸텐즈가 암호화폐 산업이 자기 규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일단 규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민간 기업에도 상생 협력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슷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재밌는 게요. 헤스터 피어스 위원도 이 퀸텐츠가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발표를 했는데 암호화폐 현재 산업의 규제가 정말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 부족이 그러나 ETF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규제가 만들어지는 게 늦어진다면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퀸텐츠는 그렇게 보진 않고 SEC가 빨리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팀 드레이퍼가 암호화폐가 5년 내에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오직 범죄자들만이 네, 현금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현금 사용을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을 통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점 네, 이야기를 했고요. 자, 독일의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 회사들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컨설팅에 나섰다 네, 라고 기사가 났네요. 로이터를 통해서 현재 시간 18일 보도가 됐습니다.
자, 170개의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에 관여되어 있는 이런 회사인데, 자,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없고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불만이 있어 왔고요. 여기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사실 어느 나라나 지금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독일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한 발걸음에 한 발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전해드릴게요. 큰 유럽연합의 은행이 그 이용자들의 계정을 동결하면서 이게 인종차별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비트코인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기사가 CCN을 통해 나왔습니다. 스페인 2위의 은행인 BBVA 은행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5,000개의 계좌를 동결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중국 고객들이어서 이게 인종차별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은행 측은 자금 세탁 방지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CCN은 비트코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네, 중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이렇게 자금을 동결한 게 처음이 아니다. 당장 2013년 사이프러스 금융위기 때 기억하시죠? 자,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동결한 적도 있고요. 이런 것들,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암호화폐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주로 펜션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자산관리회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 최근 며칠간 아니죠. 며칠도 아니죠. 하루 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충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지금 CCN은 지적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는 것이 네, 현실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레이스케일의 보고서도 짚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제시한 이 자료에 따르면요, 기관 투자가 실제로 많이 늘어왔습니다. 자,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비트메인이 7나노미터의 ASIC 칩을 또 내놨습니다. 자, 2018년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이런 에너지 고효율의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가 발표가 되면서 침체되어 있는 회사의 매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사실 비트코인 캐시에 롱벤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에 투자를 해서 작년 3분기에만 7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은 리플 소식인데요. 리플의 적용이 빨라지면서 네, 4억에 달하는 장소에서 180개의 나라, 그러니까 180개 나라, 4억에 달하는 그런 장소에서 리플이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자, 주로 스펜드라는 앱 때문인데요. 이 스펜드라는 앱은 비자와 함께 카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플 사용이 가능한 카드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리플을 은행 계좌를 통해 사고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다. 스펜드 월렛과 함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SBI 일본의 대기업이죠. 리플의 광범위한 채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CEO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플의 좋은 소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플 상승하고는 있지만요. 다른 코인들보다의 상승률은 좀 떨어지는 상태고요. 자, 마지막 두 개 소식은요. 네, 개별 종목 소식입니다. 자, JMP 코인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죠. 리플과 경쟁 구도를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팀 드레이퍼가 JMP 코인의 런칭은 어쨌든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업계에서는 제이미 다이먼이 안티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JMP 코인에 대한 좀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 짝퉁이 성공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흥미는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도 리플의 도전장을 내밀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게 이런 JMP코인의 등장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오를 때가 돼서 오르는 것인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오스 소식인데요. 아까 확인하셨듯이 이오스가 오늘 2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오스의 상승의 배경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찾아보니까요. 이오스 커뮤니티 쪽에서 블록원은 이오스의 창업자가 이제 관련된 곳인데요. 블록원의 CEO 브랜단 블러머가 훌륭한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술에 대한 강한 믿음을 좀 호소를 한 것을 투자자들이 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더는요. 자, iOS 왈렛 입니다. 애플 디바이스에 장착될 iOS 왈렛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이오스도 오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주요 시황 그리고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오랜만에 오르는 시장 전해드리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자, 계속해서 가격 확인 하시면서 저의 블록미디어와 다양한 컨텐츠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